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 여보. 아이. 여루가 잘 자고 있으려나 올라가서 확인해 보자. 그래. 또 막 내가 말썽꾸러기라서 너 새벽에 몰래 나 뭐 먹더라고 맨날. 아 요즘에 장난 없어 진짜. 이놈의 기집애 뭐가 달런지. 아 여루야 뭐해 안 자고? 숙제. 어? 뭐야 이거 그림 그리고 있었잖아. 그림 그렸어요. 어 숙제인가 봐. 그냥 그린 거야? 저는 나중에 이따미카샤 진짜 진짜 유명한 화가가 될 거예요. 오 그래 어른이 빨리 되고 싶겠다 그치? 아 이쪽이 아빠고요 이쪽이 오빠예요. 그럼 이 사람 밑에 이거는 수염이겠네? 수염이요. 똑같이 그렸구나 정말. 네. 어 이건 뭐 이건 엄마야? 네. 어 똑같이 그렸네? 네. 딸 정말 잘 그렸다. 딸이 그림에 소질이 있을 것 같아. 나중에 큰 화가가 될 수 있을 거 있겠지 여보? 하하하. 그럼요. 요루야. 네. 나중에 커서 네. 유명한 화가가 될 거지? 네. 어 그래 그럼 빨리 크려면은 어떻게 하겠어? 그림을 그려야 돼요. 안 돼 아니야 자야 돼. 될게요? 어 자야 돼. 그래야 클 수 있어. 그래 내일이 오지 그래야. 네. 자자. 눈이 주무세요. 어 빨리 자자. 이불 덮고 네. 이불에 들어가서 자. 그 붓 주고 붓. 어 자. 여보. 어. 요루가 나중에 커서 어 뭐야 아빠 얼굴에 누가 이거 장난쳤지? 여보야? 물감이 흘려내렸나 보죠. 난 모르겠어. 난 여기만 보게 되네. 일단은 여보 요루가 네. 자는 것 같으니까 우리 나가 있자고. 그래요. 가자고. 요루야 잘 자. 요루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 수험생들한테 좋은 비타민이라고 하더라고. 싸게 샀어. 요루가 또 고3이니까 열심히 해야지. 그럼 애가 픽픽 쓰러지는데 열심히 먹여.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.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될 텐데. 이번에 고3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. 아빠가 우리 딸 공부 잘하고 있나 들어볼까? 어? 요루야. 어?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그림 그리고 공부 안 해? 요루야 너 지금 몇 살이야 지금? 19살이요.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시험 기간인데 내일 시험이지. 네. 근데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? 왜? 네? 그냥 오늘 학교 쉬는 날이니까. 이거 일이 되나? 안 돼. 그림 그리지 마. 어?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? 어? 커서 나중에 뭐가 될 거야? 오빠는 서울대학교 갔는데 너는 지금 뭐 그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? 저 화가 될 거예요. 이런 낙서로 무슨 화가를 해? 어? 아, 그딴 걸로 돈을 벌 수 있겠어? 빨리 공부나 해. 어, 네 장래희망은 판사나 공무원이야. 아빠 어머니처럼 어렵게 돈 벌려 그래? 어? 아, 진짜. 엄마 들어간다. 여보, 이거 좀 봐. 얘가 낙서를 하고 있지 뭐야? 어, 오빠처럼 서울대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? 하, 내가 진짜 못 산다, 딸. 네. 저번 성적 어땠어? 너 1등 했어? 아니요. 이번엔 전교 1등 해야 될 거 아니야. 판사는 공부만 돼야 될 거 아니야? 아빠하고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거는 기대가 큰데, 어? 이번 시기만 잘 넘기면, 어? 제일 중요한 시기인 거 알지? 내 시험이니까? 알았지? 빨리 책 펴. 책 여기 있네. 수학책 여기 있네. 빨리 읽어. 아빠 나가 있을게. 이건 안 돼. 그림 그리면 안 돼. 여보, 갑시다. 앞으로 그림 한 번만 더 그리면 용돈 끊길 줄 알아.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. 아 진짜. 여보. 아 진짜 이거 큰일이야 이거. 애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. 아 진짜 여기 그림. 아 진짜 깜짝 놀랐지 뭐야. 딸 밥 먹어. 아 식사 시간이구만. 하아
어, 앉아 앉아. 밥 먹자. 밥 먹자구나. 하. 어, 먹자. 밥 먹자 얘들아. 잘 먹겠습니다. 어. 딸은 뭐 요즘 공부 잘 돼가고?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. 엄마. 나 물 좀. 너 나이가 몇 살이야? 네가 알아서 떠다 먹어야지. 너 아직도 먹어. 어린인 줄 알아. 그래, 너 이제 다 컸잖니? 너 이제 어른이야? 어른은 19살이면. 그래, 앉아서 밥 먹자구나. 밥 먹자. 그래, 딸. 응? 요즘 뭐 공부 잘 돼가? 아, 시간 다 막아요. 너 저번에 전교 2등 했더라. 오빠는 맨날 1등 했어, 고등학교 때. 오빠는 이겨야 되지 않겠니? 근데 오빠는 원래 잘하니까. 저기 슈퍼집 아들내미는 이번에 대학교 되게 좋은 데 갔다 왔더라. 어디 갔다 왔는데? 어디 갔다 왔는데? 뭐 외국에 있는 하버드대인가 뭔가. 그 하버드대 그 배제대? 거기 기가 막히지. 밥 먹자고. 여보 여보 여보. 응? 요즘에 요루 학원 잘 다니고 있지? 안 그래도 있잖아. 이번 학원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어. 문자가 왔어? 어. 무슨 문자가? 무슨 문자가? 잘 봤다고? 요루가 요즘 학교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학원에 잘 안 나간다고? 그래. 요루야, 학원을 안 갔어? 어? 말해봐, 말해봐, 말해봐. 아파서 안 갔어. 아파서?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. 아파서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니? 이 시간에 다른 애들은 아파도 학원 잘 가고 있구만. 그 학원에서 또 온 건 없어? 다른 건 없어? 있어요. 뭔데? 말해봐. 요즘에 수업 시간에 책은 안 보고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림만 그리고 있다네. 어, 야야! 요루야, 너 이번 이번 고3이 제일 중요한 거 알아 몰라? 어? 아는데. 그냥 저는 시간 남을 때만 그린 거예요. 아, 요루야, 너 저번에 전교 2등 했더라. 어? 전교 2등 했어. 어, 오빠는 맨날 어? 고등학교 1학년, 고등학교 2학년, 고등학교 3학년 전교 1등 놓친 거 봤어, 너? 오빠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. 너 왜 그래, 너는? 어? 요루야, 빨리 좀 해봐, 빨리. 왜 그러는 거야 너? 너한테 뭐 학교에서 누나...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히니 학원에서? 아니요. 아니, 왜 공부를 안 해? 하, 이해가 안 가네. 너한테 지금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알아? 어? 여보, 우리가 지금 몇 개 다니고 있어 학원? 지금 학원 5개 정도 다니고 있지. 5개? 안 되겠어. 부족해. 한 개 더 들어. 어? 요루야, 이번에 꼭 전교 1등 무조건 해야 돼. 진짜 미치겠네. 어쨌든 엄마 아빠가 너한테 거는 기대가 커. 이번에 집중해서 잘 봐야 돼. 알았어? 네. 어, 빨리 먹고 빨리 올라가서 공부해. 알았지? 네. 아, 빨리 지금 올라가서 공부해. 빨리 지금. 잘 먹었습니다. 어, 그림 그리면 혼난다. 돌려. 그림 그리고 싶다. 아, 여보. 오늘 요루가 성적표 나오는 날이지? 그래서 기다리고 있잖아. 언제나. 아, 이번에 기말고사니까 무조건 잘 봐야 되는데 이거. 아, 걱정이 떨리는 거만 내가 다 떨려. 요루가 제발. 어, 왔다. 요루 왔네. 요루 왔네. 다녀왔습니다. 요루야. 오늘 성적표 나온 날이지? 빨리 줘버렴. 빨리 줘버렴. 빨리 줘버렴. 빨리 줘버렴. 몇 점이에요? 몇 점? 야, 내가 한번 볼게. 아, 야, 제발. 1등 했겠지? 제발 전교 1등 물 거이지. 우리 딸인데. 엣젯! 요루루. 421명 중에서 3등! 3등이 말이 돼 이거? 아이씨, 요루야 넌 커서 나중에 판사나 공무원이 되는다고.
내가 몇 번을 말하니요? 이번에 또 그림 그렸구나 몰래요? 그렇지? 안 되겠어 여보! 안 되겠어! 이거 학원 더 두 개 더 끊어! 안 되겠어 이거 수능 때는 무조건 잘 받는 거 알지 여보? 내가 동네 언니들한테 잘 보는 어? 잘 가르치는 학원 좀 알아볼게. 3점이나 부족해? 이번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.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아빠가 어? 아유! 아! 봄술 좀 본받으렴 어? 엄마 아빠 뭐? 어 왜 그래? 제가 어렸을 땐 안 그랬잖아요. 뭐가 뭐가? 제가 언제 공무원이나 판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? 너 지금 머리 컸다고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? 뭐 하는 거냐? 너 이번 수능 어떻게 할 거야? 이성적으로 저러고 못해 아무것도 못해 저라고 이번 시험 요루야 우리가 너한테 지금 학원비가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? 너는 엄마 아빠의 희망이야 어? 아빠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어? 너 가르치는데 너 얼마나 드는 줄 알아?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? 어? 엄마도 어? 너 교육비 충당하느라고 학원비 이런 거 충당하느라고 미용실도 1년에 한 번씩 가요. 요루야 너는 엄마 아빠의 희망이야 어? 봉수를 보고 좀 본받아 동생이 돼가지고 오빠는 그래. 코빛 쏟아라 어? 매일 밤나 화가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엄마랑 아빠가 변했어. 이게 무슨 꿈이야? 요루야 밥 먹어. 아유 여보 이게 밥이 이게 뭐야? 어? 무슨 소리야? 삼계탕인데? 어 삼계탕이야 이게? 그럼? 삼계탕에 뭐 있는 거야 이거? 아 레몬하고 파 송송 썰어가지고 아. 불닭볶음면 소스 좀 조금 넣었지. 요루야 근데 잘 잤어?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오늘? 낙문 꿨구나 또. 아유 아빠 엄마 응? 저 어른이 되기 싫어요. 왜 어제는 되고 싶다면서? 울려요. 왜? 또 뭐 이상한 꿈을 꿨나 또? 괴물 나오는 꿈 꿨구나? 그리고 어 저는 커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. 그래라 나도 어렸을 때 카메라맨이 되고 싶었거든 요루야? 카메라맨이요? 어 카메라 막 사진 찍는 사람 있잖아. 카메라 그 찍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나도 평범한 회사원이 됐어. 그러니까 나는 요루를 요루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야. 커서 걱정하지 마. 알았지? 네. 아, 밥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요. 아까 그거 맛 없어. 맛있게 버려. 버려. 뭐 있는 거야? 버려. 버려. 우와.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?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었나요? 건강보험증 있으십니까? 네, 있죠.